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광주와 전남, 전북, 이 호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또 압승을 했다, 이렇게 어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남 지역, 광주 지역 관련된 발표가 있는 거죠. 계속 어대명의 기류가 이어지는 겁니까? 저는 그 기류의 변화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실 80%에 가까운 그런 득표를 했고요. 이런 것은 아마 끝날 때까지 서울 경기 28일 날이죠. 그때까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투표율이 좀 낮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부분 중에 이제 가장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대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의 어떤 동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하나고 또한 가지가 사실 호남 민심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낮은 투표율은 뭐를 또 의미하냐면 우리가 경고하고 있다. 당잘 이끌어라.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으니 당을 잘 이끌지 않으면 우리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낮은 투표율에 같이 깔려져 있다. 저는 뭐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굉장히 겸허하게 그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낮은 투표율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관심으로만 두실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애정 넘치는 질책을 투표 참여로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투표율이 그런데 너무 낮아서 어떤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체념 같은 분위기가 자꾸 느껴져서요.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당내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이제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변화의 가능성이 좀 낮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저 일각에서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강성 지지층의 참여 비중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더 오히려 높아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더 강건해질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뭐 강성 지지층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잘 어떨 때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원들이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강성이고 그럼 투표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약성 지지자인 건또 아니니까요. 일단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이 투표를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투표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모두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재명 후보의 단독적인 무슨 책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50%를 넘 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도 예를 보면 40% 초반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이번에 투표율이 조금 다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 네. 지방선거 때도 분명히 광주에서 투표율이 매우 낮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호남에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한 후보의 특정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야권 전체의 어떤 특히 이제 지도부로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신임 지도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특히 이제 권리당원의 관심을 더 끌어내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렇게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다음 주에 전당대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부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흥행을 시키느냐. 저희가 좀 다음 주에 관련된 소식 계속 다룰 텐데요.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실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했던 농담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제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어본 적도 없다는 걸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대통령이 돼봐야 될 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역시 또 진지하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또 우리 대통령 또 진지하시네. 제가 저기 윤석열 그분 하는 거 보고 저도 할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요. 나도 대통령 할수 있겠다는
박수현 전 수석의 이야기. 결국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아 농담인 걸 알고 뒤로 몸이 이렇게 치우쳐질 정도로 빵 터졌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거겠죠? 뭐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느꼈는데 첫째는 현직 대통령을 그냥 대놓고 뒷담화도 아니고 앞담화를 하는구나. 역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야 느낄 수 있고 아,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분 좋아서 빵 터졌다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 욕하는 얘기라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은근슬쩍 우리 박수현 전 수석이 아, 큰 꿈을 키우고 있구나. 아, 약간 농담식으로 말했지만 아, 저 앞으로 그 대통령을 향해서 열심히 가겠다는 뜻을 문 전 대통령에게도 밝히고 그 저기 시청자들한테 밝힌 거 아닙니까? 네. 무운을 빕니다. 아, 네. 아, 뭐 농담으로.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그리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제 그제 대통령 기록관을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차장님. 네. 이 압수수색을 같은 날 두 번이나 했어요.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본격화된 겁니까? 일단 지금 검찰 인사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이 대검 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법무행정을 이 총괄하는 분이라면 예. 이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수장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이 됨으로써 이제 검찰 수사를 누가 지휘하게 됐는지가 이 분명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검 차장 시절부터 여러 가지 수사를 사실상 지휘해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뭐 겨냥한 수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위선까지 갈 거. 저는 이제 그걸 꼭 무슨 뭐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검 차장이던 이원석 이 직무대행과 한동훈 장관이 논의해서 주요 검찰 인사를 했거든요. 20여 차례 했다고 했죠. 당시에는 비정상처럼 보였지만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이 됨으로써 이제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도 정상화가 됐고 검찰 수사도 본 궤도에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펼쳐 보이는 법무행정의 새로운 못지않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보이는 어떤 검찰의 수사 실력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하고요. 전 정부의 칼날 겨누는 검찰 수사 상황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